세상 레이디 T의 무대로 출발합니다. 땡그랑 웃음과 행복을 전해드리는 웰빙 노래 세상. 안녕하세요, 안방마님 서지호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예, 가족들하고 도란도란 얘기도 많이 나누셨고요. 네. 저 요즘에는요, 이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아침에는 허겁지겁 챙겨서 나가기 바쁘고, 점심때는 또 밖에서 생활하고, 저녁에는 또 피곤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 바쁘고. 네, 요즘 참 가족 간의 대화가 참 없어졌어요. 그치요? 뭐 대화는커녕 얼굴 보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요즘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한 시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우리 웰빙 노래 세상 함께 하시면서 가족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행복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한 달 동안 여러 또 예심을 거치고 주장원을 거쳐서 오늘 월장원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팀의 도전자들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도전자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웰빙 노래 세상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하셨어요. 서울의 최현숙 씨의 무대입니다. 12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숨을 끊는 가야금 소리
절로 난다. 도전 3세번의 꿈은 이루어진다. 강원 횡성의 임채동 씨가 노래합니다. 안 돼요, 안 돼. 무슨 말을 해야만이 내게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내 맘을 모르시나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떠나려만 하신다니까 새긴 정을 그대 어찌 모르십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리는 못합니다. 울면서 애원했건만 스쳐간 세월이 나를 울리며 이 몸 홀로 합니까? 만날 수는 없는 겁니까? 마음 주고 떠나시니
이내 몸은 허이하나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떠나려만 하신다니까 이 가슴에 새긴 정을 그대 어찌 모르십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리는 못합니다. 울면서 애원했건만 스쳐간 세월이 나를 흘려 이 몸으로 합니까. 계속해서 충북 청원의 박민희 씨가 노래합니다. 옛 시인의 노래. 시는 시는 노래
얘기를. 네, 월장원전. 네, 정말 월장원전답게 노래 실력들이 대단하지요. 예, 주장원 때 봤을 때보다 훨씬 준비도 더 많이 하시고 연습도 참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세 분의 도전자들과 함께 했고요. 네, 도전 무대 이어가기 전에 또 우리 가족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공정한 심사를 해주시는 심사위원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감독으로 또 크리에이터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시죠? 네, 전진용 감독님 나와주셨습니다. 한국생활음악협회 강릉지부장님이시지요. 김지윤님 잘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출연자들의 노래에 늘 맛과 멋을 더해주는 스코러스 BNG 무용단 하마 프로젝트 밴드 소개합니다. 해보실래요? 네. 자, 이번에는 이 뜨거운 열기를 더 뜨겁게 만들어주실 초대 가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요즘에 이분이 대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느 행사장을 가더라도 이분이 보여요. 이분이 무대에 서지 않는 행사는 행사가 아니다. 무대가 아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남자, 뻔이고의 주인공 박구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합니다. 쓰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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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나요. 말도 안 된 핑계는 어쩌면 잘갔다 첫 번 떠나기도 차라리 내가 싫어졌단 말을 한다면 잡을라도 아니겠지만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 지금 뭐 하자는 말
세상은 모두 연극이란 말이죠. 나 없으면 못 산다는 말 어떤 걸로 하자 말이죠.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던 길 그냥 또다시 되돌려요 이제 그만 나를 울려요 계속해서 멋쟁이 꽃할배 서울의 김인환 씨가 부릅니다. 안녕. 생각이 나면 그때 빗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 밑을 걸어왔어 다시 또 겨울 안녕 후회하지 말아요 울지도 말아요 당신이 먼저 가버린지 나 혼자 외로워지면 그때 빗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 밑을 찾아와서 다시 또 어느 겨울 안이 오늘 마지막 도전 무대는 서울의 이익광 씨가 노래합니다. 안지나 선아 당신 생각 안지나 선아 당신 생각 안지나 선아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잘 없어라 하지 말라고 애원했던 난 못 본 채 떠나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별 길 없는 내 마음 하지 말라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별 길 없는 내 마음 별 길 없는 내 마음 이렇게 해서 월장원전 우리 여섯 분의 도전자들의 노래를 다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심사 결과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최고의 가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름 앞에는요 참 많은 수식어들이 붙어 있어요. 효녀 가수, 기부 천사. 근데 여러분들이 붙여주실 최고의 수식어는 바로 우리의 현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현숙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달리 생 한 끝 보시어 가자
행복하지요 여러분. 함성 한번 들으면서 함성 한번
또 즐거운 무대 함께했습니다. 참 편하지 않고 여전히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그치요? 자, 이제 심사 결과가 제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월장원, 준월장원을 차지하셨는지 자 심사평부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용 감독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악감독 전진용입니다. 오늘 확실히 그 월장원답게 정말 다양한 개성과 매력을 가진 분들의 노래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아, 정말 고수분들이 많네요. 자, 첫 번째 최현숙 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민요풍의 노래를 굉장히 흥겹게 잘 불러주셨고 두 번째 이제 그 임채동 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프로시네요. 약간의 불안한 음정만 그 마무리를 잘하시면 프로로 활동하셔도 손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박민희 분께서는 정말 단아하고 아주 청아한 그 음색으로 정말 매력적으로 노래를 잘해주셨어요.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한편의 사랑의 시를 보는 듯 했어요. 예.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김인환 아버님과 이익광 아버님께서는 두 분 다 바리톤 음색으로 굉장히 호소력 있는 노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노래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심사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달의 준월장원입니다. 준월장원 12절을 부르신 서울의 최현숙 씨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나가셔서요. 예, 우리 레이디 티가 또 축하해 주고 계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각 못 하셨었나 봐요. 자, 이달의 주인공입니다. 월장원. 이달의 월장원. 예신의 노래를 부르신 충북 청원의 김민희 씨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현숙 씨께서 또 축하해 주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축하드려요. 옆으로 조금 갈까요? 네, 월장원 생각하셨었어요? 아니요, 오늘 다 너무 잘하셔서 예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생각나는 분? 네, 지금 저희 애기들하고 이제 가족 뒤에서 기다리는데 좀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도 예, 잘 기다려줘서 네, 너무 생각나요. 네, 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자 오늘 김민희 씨처럼요. 우리 웰빙 노래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무대입니다. 많은 도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앵콜 곡 청해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